아 잠깐만, 야 스팀을 얼마나 판 거야? 이분은 아까 그 저그였거든. 저그 그 한달 하신 분. 이번에 테란전이네. 이분이 이제 저그 유저입니다. 테란 유저가 아니라. 자. 볼게요. 아까 그 저세상 매치 보여드렸던 그 분이시잖아. 일단 12 한마당 대 원배럭 더블. 아 근데 방금 리플레이 좀 웃기긴 하네. 노플 사매신데 잠깐만 이거 노플 사매신데 이거 좀 잘못됐어요. 빌드가 자 지금 라바는 돌리고 3에서 돌려야죠. 좀만 뒤로 돌려보자. 벌써부터 빌드가 일단은 좀 아쉬워요. 이게 일단은 12 한마당 그지 12 한마당 하고 여기서 이제 노플 사멧을 하려면은 드론 2개 정도는 더 째야 돼요. 여기서 이제 라바를 모으는 게 아니라 2개 정도 더 째고 어차피 그니까 이제 노플 사멧을 안 해도 이제 드론을 째고 여유있게 이제 풀을 짓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 8배럭 같은 거 하면은 이제 드론으로 막는다는 느낌으로. 근데 노플 사멧은 애초에 그 8배럭 배제니까 드론을 안 찍을 이유가 없죠. 이러면은 좀 많이 가난하죠. 한 2개 정도 찍고 노플 3일 하고 이제 풀 짓는 게 좋아요. 이게 이러면 라바 3마리에서 너무 오래 유지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라바도 제대로 못 돌리고 가난하고 그러죠. 리플 신청 50개인데 끝났어요. 이제 너무 힘들어서 마감했습니다. 자 노플 3일 뭐 어찌저찌 성공은 하긴 했어요. 커맨드 테라는 원배럭 더블 이후에 선엠뱅가 자 라바가 지금 라바가 너무 많이 쉬는데 인구 막혀가지고 지금 이 초반에 라바가 거의 한 8개가 동시에 올라갑니다. 야 이게 좀 초반에 라바 이거 좀 최적화 중요하거든요. 이거 좀 신경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인구 막히지 말게. 자, 일단은 드론 보충해줬고 바로도 이제 그 레어 누르고 100 정도 되면은 바로 눌러주는 게 좋아요. 자, 이분은 일단 스타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셨으니까 그거 감안하고 이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달 한 거 치고는 이거 굉장히 잘하는 거야. 자, 이분은 이제 테라는 뭐 아카데미가 없네. 자 이제 레어 완성되면은 스파이어 올라가죠. 야 그래도 드론 잘 쬐어 일단. 드론 잘 쬐고 테라는 선엠베 500억 선엠베 500억 약간 이제 다들 이제 어디서 그 이제 본 건 있어요. 이제 무난한 상황이죠. 3해처리 대 이제 3의 뮤탈 진짜 무난한 상황. 자 이제 뮤탈 찍히고요. 요럴 때 돈 많을 때 있잖아요. 그냥 드론 하나 미리 갖다 놔서 해처리 지원해도 됩니다. 지금 돈이 많이 남잖아. 자 그냥 뭐 본진의 처리 지어도 되구요. 뭐 이런 레벨에서는 럴커를 잘 못써서 빠른 뮤탈을 간다고요? 아 빠른 울트라 간다고요? 야 그러면은 애초에 방업을 일찍 돌려도 좋은데 뮤탈 뜨기 전에 그 방업 미리 찍어놔도 좋은데. 보드 어서와라.
드랍십 같은 경우에는 뮤탈로 잘 커버해야 돼요. 뮤탈로. 뮤탈만 이제 온전히 잘 살아있으면은 드랍십은 거의 안 통한다고 되거든요. 자, 일단 뮤탈 컨트롤 한번 보겠습니다. 터렛 공사 잘 해놨네. 자, 뮤탈 컨트롤 이러면서 이제 약간 미친 저그죠. 저그 미친 저그. 자, 컨트롤 일단 서로 지나가요. 컨트롤. 오, 컨트롤 나쁘지 않아. 아, 잠깐만. 야, 스팀을 얼마나 판 거야. 마린들이 체력이 다 왜 이래. 아, 마린들이 양을 너무 빨았는데? 어, 야, 일단 잘 싸먹었어요. 잘 싸먹었고. 그리고 이렇게 돈이 많잖아요. 미친 저거 안에 돈이 많잖아. 요런데 몰래 멀티 같은 거에도 괜찮아요. 요런데. 막 미네랄 진짜 구석에. 미네랄만 먹는다던가. 이런 거에도 괜찮아요. 그리고 돈 많으니까. 예, 컨트롤 하면서 돈 쓰기 힘드니까 투챔버 돌려서 업그레이드 해도 괜찮고. 아, 근데 마린 체력 좀 소름인데? 아마 스캔 뿌리잖아. 요런데 몰래 멀티 해도 괜찮습니다. 요런데. 미네랄은 특히 안 찾거든. 벌써 두 번 빨았어요, 스팀.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야, 스팀 왜 이렇게 빨아? 아, 체력 다는 거 모르는 것 같은데? 어, 야, 이거 그, 레프리님 약간 뮤탈컨 하면서 나 오늘 뮤탈컨 좀 잘 되는데? 이런 느낌 받으셨을 것 같은데, 맞죠? 어, 내가 뮤탈컨 오늘 좀 잘 되는구나. 아유, 스팀 계속 빨아. 그, 이 와중에도 계속 빨아. 어? 자, 야, 그래도, 일단은 이게, 그리고, 뮤탈 이제 11마리만 유지하면서 이제 후속 이런 거 라바 남잖아요. 이런 거 다 저글링 뽑으세요. 저글링으로 뽑으면서 이제 뮤탈만으로 싸먹는 게 아니라, 이제 마린이 여차 좀 없다 하면은 저글링이나 뮤탈로 같이 싸먹는 그림으로. 그니까 뮤탈만 하면은 이제 또 마린 쌓이면은 싸먹기 힘들거든요. 저글링이랑 또 같이 싸먹는 그림도 이제 한번 딱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 야, 이태란 좀 소름인데 근데? 아, 야, 무섭다, 야. 자, 야, 그래도 업그레이드 꾸준히 잘 찍어주고 있고. 이제 방업은 굳이 찍을 필요 없어요. 이거 방업은 굳이 찍지 말고 이제 이 방업을 찍으면서 이제 하이브 완성되자마자 울트라리스크 케이번 이제 바로 지어주세요. 미친 저그 할 거면은 그런 이제 저글링은 계속 찍고 아드레날린 업그레이드 하고 있죠, 그죠? 근데 발업을 미리 찍어놨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테란도 돈 많이 남는구나. 여기서 일단 뮤탈이 좀 많이 상하긴 했네요. 자, 투스타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것도 저글링 많고 이제 그 하면은 뮤탈이랑 같이 싸먹을만 하거든요. 저글링이 이제 발업이 돼 있으면은 좀 쉽게 싸먹을 수 있는데. 반응이 없다. 야, 일단 못 봤어. 반응이 없어. 원래 같으면 스팀 한 세 번 빨았어야 되는데. 어? 반응이 없어서 스팀을 못 봤네, 이번에. 못 봐서. 자, 여기서 일단 저글링 갑니다. 자, 이제 한번 볼게요. 한번 더 빨겠지, 여기서? 오, 야, 이번에 안 빨았어. 왔다리 갔다리. 아, 잠깐만! 야, 여기서 두 번 빨았는데? 스팀 두 번 썼는데 갑자기 체력이 확 줄었어. 아, 야, 왜 이렇게. 뭐지? 야, 이분 뭐지? 진짜 깔끔하게 먹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저글링이 쌓이면은 방업도 됐잖아요. 그죠? 좋아요. 이게 마린이 어중간한 마린으로 나오면 여차하면 싸먹히거든. 야, 이거 플레이그가 따로 없겠다, 진짜. 이러면서. 자, 그 울트라리스크 케이번이 미친 저거 하는데 울트라리스크 케이번이 좀 아직까지 안 올라가는데.
이거는 바로 지어주세요. 하이브 완성되면은 울트라리스크 K1 바로 지어주고, 바로 지은 다음에 그 방어부터 하세요. 소검 말고.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아. 저글링 좀 많이 찍어주면서. 자, 또 공격. 야, 배럭은 진짜 많아요. 배란. 한번, 야,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뚫으려고 하는데. 일단은 야, 스팀 한번 썼고요. 이거 경력 오죠? 야, 이번에는 그냥 싸웠네. 어? 이번엔 그냥 싸웠어. 어? 아, 준이 어서와. 자, 울트라가 좀 많이 늦은 감이 있어요. 그냥 싸우는 게 근데 더 잘 싸워. 어? 그니까 이거 발업을, 근데 발업을 아직까지 안 한 것 같은데, 이거 발업을 까먹은 것 같아. 발업도 이거 빠르게 해줘야 돼요. 아직까지 발업이 안 돼 있네. 안할은 했는데. 그래, 이제 울트라 나오면은 게임 끝나지. 자, 드랍십. 드랍십에 털린다는 게 이걸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그 시약고만 잘 돼있으면은, 요런데 이제 오버로드 시약고 잘 돼있으면은 뭐 스커지 배치를 하겠지만, 뭐 스커지가 없다고 쳐도 이제 본진에 이제 저글링 한 부대 정도만 놔도 이제 바로 반응하면은 충분히 쉽게 막을 수 있어요. 메딕이 다섯 마리 다 있는데? 마린 세 마리? 아니, 메딕이 다섯 마리인데? 야, 테란 뭐야? 어? 아니, 스팀을 얼마나 빨라고 다섯 마리나 내려왔어? 어? 나 또 오죠? 또 드랍십. 자, 이거는 병력만 딱 대비, 시약보랑 그 병력만 잘 분배하면 돼요. 이거는 이게 병력이 아예 없으니까 떨어지면은 피해보는 거지, 드라신 막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글링 한 부대에 이제 오버로드 여기 세워놓고 스커지 이제 분배해놓으면은 뭐 쉽게 막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울트라가 있으면 장점이, 울트라가 이제 뜨면 드랍십이 안 통한다는 거죠. 드랍십이 이제 울트라가 세니까 저글링 합류하면 이제 쉽게 막을 수 있지. 그래도 야, 이기긴 이겼습니다. 야, 게임 재밌네. 어? 야 게임 재밌네. 근데 형들 진짜 뭐 어? 아니, 충격인데? 스팀팩을 이렇게 쓴다고?